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사회자, 존 목사님, 이것은 우리가 거의 날마다 이메일을 통해 받는 질문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이 자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NO입니다. 그 사실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그건 우리에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대답인데, NO입니다. 즉, 진정 거듭난 크리스천은 그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마, 한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는 이 사상,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견인, 성도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구절을 아래 설교에서 약 9가지 정도 계속 살펴보겠는데, 그때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맞닥뜨린 큰 문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협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수천 수만의 그 개신교도들을 죽이고 핍박했고 투옥시켰으며, 또 영적으로도 너네들은 교회에서 튕겨나간 분파들이잖아. 이단이든지 더 좋게 말하면 분파 세트라 그러죠. 너희들은 우리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니니까 너희는 구원 못 받잖아. 너희 그렇게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해봤자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개신교도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핍박했을 적에, 개신교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게 이제 이신칭의 교리지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히 지켜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고 안전하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주장한 견인의 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 이런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반대로 이제는 한번 구원이 영원 구원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박하는 내용의 설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뭔가 하면 그 구원이 진정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적인 측면, 한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때 한번 구원받은 그 구원이 결단주의로 뭐 전도지 하나 받고 영적기도 따라하고 해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불완전하다.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측면에서 강조하거나 저쪽 측면에서 강조하거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존 파이프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한번 구원이 영원 구원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약 9가지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한번 주시면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루아침에 뭐 죽었다 살았다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영생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즉 현재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원래 그렇죠.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오늘 거듭난 이후,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그 영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 구절, 로마서 8장 30절. 뭐 성도의 견인에 가장 대표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그들, 예정하시고 택하신 거지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콜링이 나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기서 이제 칭의가 나오지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영화는 구원의 최종 상태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영화까지 이르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결코 자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이 한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 맞는 이유는 그 부르심이 확실한 경우이고, 한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부르심이 좀 퀘스처너블 하다는 거죠. 정말 확실한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자기 결단주의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effectual calling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유효적 소명,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무슨 개념인지 유효적 소명이란 말을 그 말만 듣고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8장 30절 로마서 그 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사람은 그 콜링이 effectual하다는 것이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콜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화에 이르고 영화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한번 구원, 영원 구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서 이렇게 3000% 빠지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실족하여 넘어져서 가룟유다처럼 완전히 배신한 사람이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애당초 effectual calling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기 effectual calling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효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 한번 부름받은 사람, 영원 구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세 번째부터는 존 파이프 목사님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영어로 하면 God is faithful.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떤 나의 역할과 나의 주장과 나의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faithful 하시니, 우리의 구원이, 한번 구원은 영원 구원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구절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 아까 콜링 나오는 그 부르심, 그분은 미쁘시니, faithful 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뭘 이루십니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마지막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구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 이유가 뭐냐?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좀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좀 열심히 하면 뭐 많이 지원도 해주고 예뻐해 주고 이렇게 잘 총애하다가 그거 좀말안 듣고 눈에 어긋나고 말안 들으면 손바닥 뒤집듯이 그를 버리고 토사구팽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멀리 좌천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인간관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신실하신 분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Christ will sustain you. 그리스도께서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타락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구원받은 게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effectual calling이냐 아니냐. 자기가 결단주의로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나선 것이냐, 뭐 자기가 복받기 위해, 자기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 자기 자녀가 잘 되라고 또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뭐 애인에게 실연을 당했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을 적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부르심을 받고 내가 구원을 예수를 믿게 됐는가 아닌가 그거는 사실 알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언제 알수 있는가 하면 뒤를 돌아볼 적에 자기가 이제 구원받아서 뒤를 돌아볼 적에 아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 시점에는 뭐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모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주치의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뭐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화까지 자동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다 끌고 가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토매틱하게 무조건 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은 예방접종으로 이 구원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기가 6살 때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한번 받으면 평생 소아마비에 안 걸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느 인생의 순간에 한번 자기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평생 지옥은 면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떠한 오토매틱한 것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은 주치의사가 평생 그를 관리하고 그에게 치료 과정을 이렇게 주관하는 것과 같은데요. 제가 당신의 주치의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성경 구절을 네 구절을 들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이런 구절이 백신 예방접종처럼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자동적으로 다 된다. 그게 아니라 환자와 의사 간의 유기적인 관계. 의사가 환자에게 주치의가 되어서 당신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가이드를 잘 따라서 이렇게 살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 환자들은 그렇게 의사의 말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잣집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가정 주치의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뭐 몸이 약간만 뻐근해도 즉시로 왜냐하면 그 의사가 상주하고 있으니까 의사의 체크업을 받고 이렇게 할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제 의사가 뭐술 먹지 마라 그랬는데 술을 마시거나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러나 그가 한번 예방접종 받았다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구절, 뭐네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러한 구절 말고도 성경에 이런 구절이 더 많이 있지요. 그러한 많은 구절을 지금 앞으로 5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한 구절이, 아,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했으면 이제는 뭐 걱정 없는 거구나,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주치의사의 말을 잘 따라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견인 교리를 제가 믿음에 있어서 제존 파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I will make with them an everlasting covenant.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체결할 것이다. 그 내용 뭔가 They may not turn from me.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서 32장 요 내용은 새 언약,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새 언약에 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맛보기로 예언을 주신 것이지요. 그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영원한 언약인데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부르신 자들, 작정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딱 붙들어 가지고 견인하신다는 거죠. 영원히 영화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끝까지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기계적 방식으로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어떤 상호 유기적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권적인 그러한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00%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자기가 완악하게 불순종하고 마귀의 게임에 고의적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한다면 그럴 사람이야 많이 없겠습니다만은, 너무 마귀도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건 보장은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자가 그 주치의의 권고를 따라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죠. 이 예레미야서 32장 40절의 말씀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거의 다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한 가지 우리가 그걸 기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존 파이프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어났을 적에 당신은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대답을 잘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그래도 선하게 인간적으로 살고 있는 걸 보면은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이 선한 인간이 되고, 당신이 구원받은 인간이 되고,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 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매일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두 구절 살펴봤죠. God is faithful.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을, 부르심 받은 당신을 오늘도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우시고 구원받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당신 속에서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한번 줘놓고 팽개치고 내던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God is faithful, faithful이란 말에 담긴 뉘앙스가 뭐예요? 계속 계속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은 표현으로 갈구시는 거죠.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욕기에는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내가 단 1초 숨쉴 순간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을 구원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길을 가는데 자기가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이러면 징계가 내려오겠죠. 두드려 맞는 것입니다. 두드려 패스라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탕자가 저기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했을 적에도 정말 쥐염연매를 먹고 배고픔에 떨도록 그 환경을 만드셔가지고 그를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주권적인 역사,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렇게 하늘 방향에서 위에서 땅으로 내다보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갈빈주의지요. 땅에서 위를 바라봤을 적에 그게 이제 말하면 인간의 순종이고 인간의 헌신이고 인간의 믿음이고 이게 다 이렇게 둘다 역사해야 되는 거죠. 이 설교는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견인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God is faithful 하심으로 우리 구원은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둘다 필요한데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그 갈빈주의적 관점도 필요하고 또 땅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그 인간의 반응, human response, 우리가 반응을 해야죠. 그 반응도 필요한데 그둘 중에 어느 게더 이렇게 중요하냐? 그게 뭐 50대 50이냐? 이런 숫자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9대 1이나 9.5대 1이나 9.9대 1이나 그게 칼빈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모든 그 신학자들이 다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존 파이프도 칼빈주의죠. 지금 이 설교에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설교의 황태자라는 누구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침례교 목사님인데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 좀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그건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칼빈이 주장한 신학은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를 이렇게 섭렵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나님 뜻으로 시작했으니까 저 죽을 때까지 100년 해로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또 어떤 사람은 아 내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으니 내가 선교사역을 시작했으니 또뭐 우리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 구절의 원래 뜻은 그런 뭐 사업이나 사역이 아니고 구원에 가는 것입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한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실 일 하실 분 바로 주님이시죠. 저존 파이퍼는 지금 67세입니다. 이제 제 평생 목회를 막 마치면서 몇년 전에 은퇴하실 때그 시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간직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관점이라는 거죠. 그걸 볼 적에 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고, 주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지 않도록 앉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교회를 망치지 않도록, 저를 가만 놔두지 않으신 분도 바로 주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제가 아니라요. 이걸 제가 은퇴하는 이 시점에 강하게 깨닫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제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팔짱을 끼고서, 아유, 나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역자였군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주님이 제 일생을 오늘까지 지키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유다서 1장 24절까지 7번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했는데 이게 다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 구원하다는 것입니다. 단, 그한번 구원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것일 경우에. 그런데 이제 요게 또 핵심이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한때 교회에서 뭐 장로로, 집사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기도 했다가 지금은 20년, 30년 지나서 거의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대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학생 신앙운동 공동체에 가입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건 같는데 5년 후에 대학 졸업하고 사회 직장생활 시작한 이후로 그냥 믿음을 까먹은 사람들. 과거에 그때는 구원받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과거의 신앙생활을 다 저버린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인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지요. 존 파이프 목사님 이때까지 7번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걸 보면은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 1서 2장 19절 거기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은 애당초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애당초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갔다는 거죠. 뭐 이것은 지역교회를 떠난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구절이 아니라 신앙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고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 나를 약간 맛보긴 했지만 맛만 보고 떠나갔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진정 거듭나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가운데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구절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있는데요. 이 구절도 진정 거듭난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이런 뜻이, 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0.1%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진정 부르심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영화에 이르게 되어 있고, 그러나 중간에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결단주의로 예수를 믿은 거지 진정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0.1%의 그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히브리서 6장 1구절을 또막 이상하게 신학에 끼워 맞춰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믿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한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라는 신학을 딱 정립해놓고 그 신학에 맞추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요 내용을 끼워 맞추기로 변질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맞지만 그냥 아주 예외적인 1%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간에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50% 정도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당초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나중에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들은 구절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히브리서 3장 14절인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정 구원 사람인가, 받지 못한 사람인가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증거가 한 가지인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느냐? 끝까지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불치병에 걸리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자녀가 죽든지 여러 가지 환난 풍파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주장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데이비 파슨의 목사님의 설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유튜브 밑에 클릭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성령의 삶의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뭐가 달라요? 왜? 뭐가 다른가 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고 이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삶에 그 성령 받은 증거들이 단순한 그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사형이든지 다른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기 삶에 성령 받은 증거, 성령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이제 친밀한 교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처음부터 뭐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성화의 과정을 한 계단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세속 주의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뭐 한두 가지 아니면 열 가지의 그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기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자기 삶에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데이비 파슨 박사님의 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클릭을 해서 여러분께서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